올해 프로야구가 포스트 시즌까지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정규 시즌 초반부터 시작된 흥행 열기는 가을까지 활활 타올랐는데요. 마치 아이돌 팬덤을 연상시키는 화력이었습니다. 정래영 기자입니다. 광주와 대구, 잠실, 수원. 올 시즌 가을 야구가 열린 전국 구장은 모두 빈자리 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포스트 시즌 16경기 전체 매진. 정규리그에서 사상 첫 1,000만 관중을 불러들였던 올 시즌 야구 열기가 자연스레 가을까지 이어진 결과였습니다. KBO에 따르면 올해 포스트 시즌 입장권 수입은 약 146억 원으로 종전 최고액이던 2012년에 103억 9천만 원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종전과는 비교가 어려운 역대급 인기를 견인한 요소로는 여성 팬과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관객층으로 들어온 점이 꼽힙니다. 구장별 인기 메뉴들을 섭렵하고 각종 굿즈를 SNS에 전시하는 동안 야구장은 가보고 싶은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야구장의 순간순간들이 SNS에 공유되는 가운데 기아의 응원춤 삐끼삐끼는 해외에서까지 화제가 될 정도. 선수단은 세리머니로 화답하며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고향이어가지고 했는데 팬분들에게 좀 그래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어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치솟는 인기에 직관 티켓을 구하는 건 전쟁이었습니다. 경기장 관중석은 물론 무료로 풀린 야외 응원전 티켓마저 웃돈을 얹어 팔리며 야구의 아이돌급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역대급 흥행으로 시즌을 마친 야구는 이제 프리미어 12 대표팀의 4강 도전으로 열기를 이어갑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